사구를 치다 보면 두 공이 가까이 모였어도 1-2점 치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그림과 같은 배치는 어떻게 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배치에서 공을 먼저 치는 순간 어느 공을 치더라도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로 쳐야 하는데요. 약하게 치면 밀려서 득점이 안 되고요. 세게 치면 공이 많이 움직이므로 득점 후에 두 공 사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때 쿠션을 먼저 치면 2분의 1이거나 그보다 얇은 두께로 맞으면서 득점이 되므로 두 공이 멀어지지 않고 득점을 이어가기에 유리합니다. 이렇게 득점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황상황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을 먼저 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이 많이 벌어지죠? 자, 이제 쿠션을 먼저 쳐보겠습니다. 예, 약한 힘으로 쳐도 되기 때문에 득점된 후에 공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